박은진 씨. 네. 앉으세요. 네, 오늘 피할 네. 수 없어요. 강수지 씨로군요. 네, 김국진과 강수지. 네. 어울리지 않습니까? 송송아 씨, 네. 출연 좀 부탁합니다. 네, 오늘 피할 수 없어요 코너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네. 드리겠는데 강수지 씨가 잘 대답해 주세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강수지 씨가 머지않아 결혼을 하실 텐데 네. 에, 결혼하면 자녀를 몇 명 둘 것인가? 네. 1번 쌍둥이, 2번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겠다. 3번 구별해서 하나만 낳겠다. 4번 체력이 허락할 때까지 줄곧 낳겠다. 네. 넷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아마도 구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만 네. 낳겠다. 아, 체력이 한계를 느끼는가 봅니다. 아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네. 생각도 안 해봤고 거기 중에서. 아, 거기 중에서. 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예, 두 번째. 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네. 네. 첫째, 오늘 일진이 어떤지 화투패를 떼어본다. 2번 샤워를 한다. 네. 3번 샤워를 한 후에 소주 한 잔을 한다. 4번 소주를 한 잔을 한 후에 샤워를 한다. 샤워를 한다. 샤워를 한다. 샤워를 네. 한다. 아, 축하드립니다. 왜요? 저희 집에서는 샤워를 한번 하면 축하를 해줘요. 아, 그래요? 예, 전통입니다. 독특한 집안이시군요. 예, 세 번째 네. 질문 드리죠. 네.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아.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네. 1번 책과 김국진. 네. 2번 기타와 김국진. 네. 3번 애완동물과 김국진. 4번 김국진 둘. 아, 1번. 1번 책과 김국진. 네, 네. 안 데려가고 싶은데요. 다 김국진인데. 아, 그래요? 네. 아, 책은 뭐 데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김국진 데려가서 무인도에서 둘밖에 없을 때 뭐, 근데 어떻게 하려고요? 수면제 먹어서 재워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밤에는 깨어날 겁니다. 깨어나서 책을 읽어드릴 겁니다. 네. 네. 네 번째 질문 넘어가죠. 네, 네 번째 질문. 집에 있는 시간은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나? 네. 1번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자주 못 보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수다를 떤다. 네. 네. 2번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미친 듯이 춤을 춘다. 네. 3번 평소 좋아하는 헐크 호간의 프로레슬링 비디오를 본다. 네. 4번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엎어져 잔다. 네. 네. 아, 1번. 1번. 친구들 다 아, 불러 모아서 얘기해. 수다를 떤다. 아, 네. 아 그런데 그 저 강수지 씨의 청순 가련한 모습은 그럼 내숭입니까? 제가 언제 그렇다고 했나요? 아, 수다를 떤다 그랬는데 말이 많군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죠. 네. 에, 강수지 씨가 없이 못 살겠다 하면서 아.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극성 남자 팬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 네. 1번 쫓아다니다 제풀에 지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네. 2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3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 네. 4번 가수 심신 씨에게 보내 둘이 해결하게 한다. 3번. 3번이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 아, 그거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네. 송송아 씨한테 뭐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네. 그렇게 짓궂게 다녀서 김국진 씨 쪽 같은데요. 아, 왜요? 제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 다섯 문제 잘 피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김국진 씨. 저 신성호 씨 닮았나 본데. 그래요? 아, 다음 주부터는 누구도 못 피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강수지 씨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씨도 수고하셨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엽서를 네. 좀 추첨을 해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이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엽서입니다. 세 통을 좀 우리 강수지 씨가 뽑아주시고 김국진 씨가 주소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전직할시 동구에서 안민목 씨. 안민목 씨.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엽서입니다. 네, 경북 영주시에서 정미향 씨 축하드립니다. 네. 한 분 더 세 번째 엽서. 네, 경기도 수원시에서 용미자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주식회사 인캐리어에서 제공하는 CD 플레이어를 우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지 씨 수고하셨어요. 노래 준비해 주시고요. 김국진 씨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지 생방송 가요탑10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입니다. 저녁 6시 30분까지 KBS 신관 공개월로 오시면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방청객 중에서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빅게이트에서 드리는 카세트 라디오를 저희가 상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주 6위를 차지한 강수지 씨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내 마음 알겠니?